국내 게임 업체가 자체 발행한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도 됐었다는 것 같은데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손해가 막급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모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6년 연속 적자였던 위메이드가 이게 잘 나온 코인 하나 때문에 대박 난 거예요. 그랬죠. 예, 대박 났는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게임하면서, 야, 저 게임머니가 현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아하. 고스톱 파는데 막 억단위, 조단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판돈이, 판넬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요? 그런 게 있어요. 현실 고스톱을 하는데?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와. 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게 이게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게임이 바로 P2E예요. P2E. Play to Earning이에요. 아, earning. 벌다, 수익을 벌다. 내다. 야, 그러니까 내가 게임에서 요 게임 아이템이기도 해요. 게임할 때는. 게임할 때는 아이템도 살수 있고 캐릭터도 살수 있어 꾸밀 수도 있는데 요걸 가상화폐소로 가져가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누구라도 게임 그렇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특히 이런 거, 혹은 젊은 사람들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이 가져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2021년 상장 당시 얼마였느냐? 위믹스가 150원에 상장을 했어요. 아하, 주가. 150원. 150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1년 만에 얼마나 대박이 났느냐? 2만 9천 원, 3만 원에 입각했어요. 야, 200배 가까이 200배.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혹은 뭐 젊은이들이 혹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해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점수도 따고 아이템도 획득하고 이런저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쌓여져. 포인트로 막 올라가. 우리는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아, 저 포인트 뭐 있어봤자 뭐해. 이렇게 그치. 하는데 네, 그게 아니야. 이거를 이 유믹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지고 와.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빙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뭐그 1대1로 교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현금화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좋아서 좋아서 이 게임에 이 게임에 빠져들고 국내에는 4대 거래소가, 해외에는 20여 개 거래소가 이 코인을 상장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할 때는 주당 150원으로 상장이 됐는데 상장했고 얼마 안 있다가 29,490원까지 그럼 갔어요. 최고점이. 거의 한 3만 원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이게 150원에서 3만 원이 된 맞아요. 거잖아요. 발행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10억 개요. 10억 개. 10억 개요? 네. 그럼 얼마야 이게? 10억 개인데 계산해 본사가 한 봐야지. 70% 갖고 있고 본사가 70% 갖고 있고 나머지 30%를 시장에 유통시켰는데 얘네가 필요할 때마다 공제하지 않고 이거를 현금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의 물량을 푼 거예요. 이거 거의 3조예요, 3조. 다 전체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30조. 공 30조예요? 하나 나 빠졌어요. 계산대 빠졌네. 진짜 그러네. 30조. 30조. 와, 아니 1조도 아니고 30조. 30조.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게 공시제도가 없어요. 아, 그럼 지네끼리 알아서 그냥 막 해먹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는 게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는 지금 법으로 규제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나마 뭐가 있느냐? 이 닥스라고 해서 네. 닥사라고 해서 이 거래소들의 모임이 있어요. 협의체. 거기에다가 네.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코인 적어도 상장할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거는 뭐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니까. 사설 그렇죠. 거래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믹스가 유통 물량을 허위로 공시한 거예요. 어머. 허위로. 유통 물량을? 예.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겠네요. 정보를, 허위 정보를 가지고 당연하죠. 있으니까. 자기네가 70% 갖고 있으니까 유통 어허. 물량은 한, 야, 뭐 그래도 한 2억 5천에서 3억 개 미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거야.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더 많이 시장에 유통을 시킨 거야. 한 30% 그럼 정도. 시장 완전 교란되겠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지난해 그러네요. 10월부터 계속 유통 물량 허위 공시하고 있으니까 여기 유의 종목 거래소에서 계속 그 어닝을 예의 줬는데 주시하죠. 그리고 예. 주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까 30% 이상 3억 한 2천만 개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닥사라는 이 거래소 협의체에서는 이게 도저히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신뢰로 훼손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 폐지 결정 폐지 날짜가 12월 8일. 12월 8일. 12월 8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에 오후 3시부터는 거래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지금 난리 났겠네요. 오늘 5일인데. 너. No. 그게 전날. 노후에요? 더 뛰어요. 더 뛰어요? 응. 아, 상장 폐지된다 그러는데? 상장 폐지된다 그러는데 그 여기 좀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29,000원은 최고가였을 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막 그 8,800만 원 가고 막 그랬을 때고 네, 네. 지금은 비트코인도 한 2,000만 원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허위 공시 물량으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막 이제 분류되다 보니 한 1,500원, 2,000원,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상장 폐지된다는 가짜 뉴스를 흘려서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정 분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얘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다가 얘 상장 폐지 결정 나니까 당일 얘 한가 맞았어요. 당일 떨어져야죠. 30%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 아 이건 무슨 얘기냐. 왜 우리한테만 가혹하게 규정을 적용하느냐.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다른 애들도 봐. 우리나라에서 P2E 방식으로 게임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렇죠. 왜 공시를 우리만 못했다고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느냐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허위 공시하는 업체들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불법이에요. 코스닥은 엄연히 불법인데 예, 예.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냥 그거는 또 불법도 아니군요. 그쪽 라인에서는. 네. 참네요. 아니 그러면 이 코인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까? 많죠. 많죠. 해보셨어요? 누가 제가요? 네. 안 해봐요. 그런 거 전혀. 아니 본인이 경제 전문가는 해봐야 되는 전혀, 거 아니에요? 전혀 저는 전혀 안 해요? 저는 이 코인이 있는지 지금 이거 방송 뉴스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좋아요. 자, 이 코인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 많다고 아까 어떤 분은 저 고수접 칠 때도 2억씩 벌어요. 혼자. 아, 저 그건 해봤어요. JK님이 혼자 하는 고수접 하면서 2억 맞아요. 저도 그건 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 고수접은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피해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위메이드라는 건 코스닥 상장사인데 하한가 같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4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코스닥에서도 지금 그 거래 손해를 보고 있고 그날 시가총액만 5천억 원 넘게 줄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다 개인 투자자들 거의 절반 가까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고 네. 또 그다음에 이게 이 거래소 기준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한 2,500원대였는데 갑자기 이 소식 하니까 5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가 또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거 다 개인들이에요. 야 완전 멘붕이네. 근데 그러면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유닉스 상장 폐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인을 발행하거나 현금화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화되는 게 과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맞느냐를 좀 따지는 거예요. 위메이드는. 아 그래요? 맞다. 맞다 이거죠. 자기가 이제 이 조금 물량을 덮은 건 맞아. 그리고 현금화한 것도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니네 마음대로 발행사 마음대로 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이게 가상화폐는 법하고 제도가 없거든요. 사실. 네, 가상화폐는 우리가 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적이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했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 하는데 네.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상장 폐지 앞서서가 국내 거래소 4개에서는 5월 8일짜리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나머지 해외 거래소 20개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세계 최대 거래소를 얘네가 잡았어요. 우리가 너네랑 물량을 여기서 거래하도록 하겠다. 어허. 그 소식이 전해지니, 네, 전해지니 엊그제 주말 사이에 전해지니 갑자기 또 이게 갑자기 5,600원에서 거래되는 게 갑자기 1,300원 뛰었어요. 오호. 야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안 좋은 소식 들려도 끝까지 버티고 좀 있다가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말 폭탄 돌리기예요. 와. 폭탄 돌리기인데 그걸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정말 우리 테나 루나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랑 사고 구조가 달라 가지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 8일 상장 폐지 앞두고 있었는데 이 지금 코인이 급등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이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또 정지시켜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죠. 가처분 결정, 이렇게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낸 거고. 다른 거죠. 7일. 네. 7일 그래서 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 안 해. 이렇게 되면 또 막 올라가겠네요. 아마 이 판사도 고민될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사가 혹시 여기 위믹스 투자했으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왜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국내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에요. 네. 코인 투자자가 69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주식 투자자 두 명 중 한 명은 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루 거래량이 여기 지금 굉장히 시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5조 원이 넘어요. 죽었는데도 5조 원이 죽어도. 넘어요? 이 야. 5조 원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 안 될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실물 경제를 갖고 있질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상장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막 정신이 없는데. 맞아요. 만일 7일에 위메이드가 바라는 거죠. 만일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되면 인용해버리면 상장 폐지 취소되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가겠죠. 끝내주겠죠. 끝나지 올라가겠죠. 야, 그럼 또 젊은 사람들 좋아할까? 아, 참 골치 아프네. 진짜. 그러니까 인용이 돼도 문제, 각하가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각돼도 문제고 인용돼도 문제고. 하여튼간 어쨌든 내일 모레입니다. 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일이니까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어쨌든 결과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그럼 좀 사볼까? 오늘이라도. 아니 500원이라면서요 한 5만원어치만 사면 안 돼요? 나 이러다 혼나나? 5만원어치만 한번 사서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마요. 본업에 충실하세요. 내가 밥 사먹었다고 생각하지 뭐. 한번 나한테 어떻게 살지도 몰라. 일단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요.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이어지면서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니까 아유 그래도 괜찮다라는 판단, 의견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한 1% 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멘트 업무 개시 명령, 업무 복귀 이거 지금 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 개시 명령도 이제 이 운송 분야에서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도입된 네. 게. 그리고 이제 이걸 송달장을 받았는데 어길 경우 다음날 24시 이전에 업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들어가고요. 1차적으로 명령 거부하게 되면 30일 영업 정지. 네. 그리고 이제 2차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면허 아예 취소돼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자영업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은 만약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생업이 수단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강압작전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똑같이 지난 6월에 발생을 했고 6월에 발생해서 추후 논의합시다. 긍정적으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위에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달랑 요 근처 두 번 만났어요. 네. 이틀 간격으로. 그러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파업하기 전에 잠깐 아주 잠깐 형식적으로 한번 만났는데 결국 지네끼리만 만났었었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자기네끼리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하고 뭔가를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협상이 아니잖아요. 협상이라는 건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의제가 뭔지 그걸 좁혀가는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만났으니 당연히 40분도 안 되는 회의 만남이 될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딱 굉장히 명제는 간단해요. 안전운임제 3년마다 일몰 하지 말고 그냥 제도화합시다. 그냥 연구화 시켜달라. 우리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하고 컨테이너에 지금 적용돼 있는데 요거를 화물자동 뭐 철강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위험물이라든가 이제 택배까지 이제 곡식까지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십시오. 5개품으로 그렇죠. 넣어달라는 그렇죠. 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메시지인데 일체 그 굉장히 만나서 아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연대 화물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그래님도 계시고요. 지금 건진 목사님께서는 아 이것도 닉네임 특이하네요.
화물 연대는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파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네. 그게 수단은 잘못됐어요. 수단은 잘못됐다. 지금 뭐 구슬로 테러를 입혀서 상해를 입히다거나 네, 쇠구슬 뭐 이런 거 던진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불법에 대해서는 여기 당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불법으로 비조합원이 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사정이 있잖아요. 아프면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참여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거나 보복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건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연대해서 같이 파업해주겠다.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길게 갈까요? 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좀 만나고 입장을 들어보고 어떤 조율하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하철과 철도 노조랑 좀 달라요. 거긴 노사가 있어요. 그렇죠. 노사가 있고 거기는 바로 교통이라는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 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돼요. 대부분 다 보면 요 사측이 들어져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준 서울 측면. 지하철 노조하고 이번에 한국철도 노조 맞습니다. 다 됐어요. 왜냐하면 임금 문제, 구조조정 문제, 민영화 문제까지 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여기 뭐 억대 노조가 뭐 기존 노조도 아니고 기존 노조가 자기네 일자리를 애들한테 세습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적어도 네.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과속, 과로, 과적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만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소장님이 아주 그냥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